스포츠의 역사는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드물고 심지어 불가능한 스포츠 순간들을 볼 수 있어요. 우아TV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스포츠에서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면들을 즐겨보세요. 표준 대회보다 높은 언덕은 고바야시가 세계 신기록 점프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플로리다 팬더스가 좋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윙어 마이크 호프만은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공을 넣을 기회를 가졌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That was really dangerous. Yeah, you see the Panthers set up on the power play. Dadnoff takes the shot and somebody didn't pay the power bill. 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심판을 들어올리자 선수는 심판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Oh, no, I got two bars left, dude. Oh, I got it. Did you get it? I got it. 스웨덴 레이서는 놀라운 드리프트로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앞질렀어요. 그에게 우승은 메달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가 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디언 웰스 오픈은 테니스가 훨씬 더 흥미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너구리 선수를 경기장으로 맞이합시다. 하지만 이 선수는 팀 유니폼이나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선수는 나가고 싶지 않아 계속 뛰어다녔고 경비팀이 그를 사방으로 쫓아다녔어요. 결국 그들은 큰 양동이를 사용하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를 잠깐 가두었어요. 이 순간 그의 기술을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행운을 칭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네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에 대한 흥분을 선사하는데
그들이 이런 희귀한 순간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경주를 관람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세요. 이런 행동은 흔치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골키퍼가 선보이는 전갈의 걸작이 곧 공개됩니다. BWF 월드 파이널이 부산한 선수와 지하민 선수 사이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맙소사,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체조 예선에서 가장 완벽한 점프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그는 레벨업했네요. 미치 브루스코가 스케이트보딩 역사상 최고의 1260을 달성했어요. 멋진 샷! 이 지형은 볼링공의 방향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이 결과에 좋아요를 눌러야 할까요? 이번 투구로 그의 팀이 승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스케이터도 아니고 이런 영상을 본 적도 없어요. 학교에서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레드불 스카이다이브 팀에 의해 인상적으로 포착되었어요.
경쟁 중에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괜찮아요. 이건 그냥 사소한 실수였을 뿐이에요. We're pretty sure that's all friendly banter. 25-19, Cool Smashers take set number one. 한국 선수들은 너무 일찍 축하해 경기 종료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잃었어요. 이것이 아마도 그들의 가장 큰 후회였을 거예요. 골은 인정됐지만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했어요. 퍽이 골로 들어갈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한 팬이 쉽게 도전에 성공했어요. Alright guys, that is amazing. One more time, make some noise for Aaron going home in his brand new car. Celebrating the servant net from the Brazilians. Here we go, a chance now to get acrobatic. Oh, that's just ridiculous from Cucao. Kicking from all different angles. Defying gravity. Uta Pacquiao, take a bow. That was magnificent tech. A new generation of techers is born. They come from Southeast Asia. The Thai flags are being waved here. Seen a couple of them around here. A big one over to the right. 애플이 그 광고에 대해 로돌포에게 얼마를 지불했을지 궁금하네요. 경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 권투 선수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했어요? 아니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호주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타고 타이티에서 거대한 파도를 서핑했어요.
겹친 업적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많은 운동선수는 평생을 챔피언십을 위해 노력했는데 2023년에 유타 레이드담이 성공의 정점에 두 번째로 도달했어요. 경기 시작 후 500m를 달리고 나서 신발을 잃어버린 케냐 선수는 낙담하지 않고 남은 2km를 완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의 평온함과 라이더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해요. 더 스트랫 타워의 800피트 높이에서 이 사람이 세계 최고 투척 기록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몇 초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잘하는데 장소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슬래터리는 골든골을 넣었어요. 그 순간 소녀들의 벅찬 행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런 도전을 감행할 만큼 용감한 골텐더가 있을까요? I love you. Aaron, let's do it. 3, 2, 1, go! 배구 천재에게 이건 너무 쉬워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Be a part of the game. VNL. Volleyball like never before. 타마라 월콧은 자신이 들어올린 무게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어요.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That's good for him. Oh, late challenge there. Kick for the side men. Minimin to take it down on Axfoss. Could be the first booking of the game. Wowzers, trousers. Yellow card. The Uno reversed. The Uno reversed it. That's the first. What does that mean? Kattenberg's on a yellow? Kattenberg's on a yellow. It's clever play. He knows the law.
stay too.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심판을 들어올리자 선수는 심판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이 지형은 볼링공의 방향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이 결과에 좋아요를 눌러야 할까요?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Oh my god.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우아TV 영상에서 또 만나요.